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불법 의혹에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7차례나 감사위원회 의결을 미루고 연장하고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틈타서 발표한 감사 결과는 예상대로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만 교묘하게 비껴간 맹탕 감사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수사와 감사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역대급 비위 종합 세트에도 묻지마 면죄부를 발부했던 건희 건희기, 건희 검찰의 이은, 건희 감사원이 권력기관 못난이 사명제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해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망각한 권력기관들은 개혁만이 답일 뿐입니다.